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양교육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교육원은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입학한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의 학사 관리를 관장합니다. 첫 1년 동안 외국인 입학생을 집중 관리하여 기초 학업 역량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고 학교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원은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정은 내국인과는 다른 외국인 학생의 필요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언어 능력과 소속 학과에 맞는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국어 집중교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은 입학 직후에 한국어 집중교육을 이수하여 기초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 과목 수강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한국어 집중교육을 통해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 집중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대상자는 학기 시작 전에 저희 교양교육원에서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에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정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교양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집중교육은 토픽 5급 미만, 즉 토픽 1, 2, 3, 4급의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본교 한국어센터 정규과정 수료급수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한국어 집중교육은 대학교 과목을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현재 토픽 4급 소지자는 한 학기 수강, 토픽 3급 이하, 즉 토픽 1, 2, 3급 소지자는 두 학기를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한국어 집중교육은 정규학기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기당 주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 반씩 공부하게 됩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한국어 집중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3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 5급 또는 고려대 한국어센터 정규과정 5급 이상을 수료하였을 경우 두 번째, 소속 학과의 영어 강의 개설이 충분한 영어 능력 우수자의 경우에는 한국어 집중교육을 면제합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면제 여부는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 집중교육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전공 과목 수강이 불가하거나 전공 과목을 6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졸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공 과목 수강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원은 전공 과목 수강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학생의 전공 과목 수강을 제한합니다. 교양교육원이 정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별도의 제한 없이 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의 경우 학과 별도 기준에 따라 전공 과목 수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하려면 토픽 5급 이상의 성적을 국어 국문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대상자의 전공 과목 수강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픽 4급 소지자는 정규학기에 전공 과목을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에는 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토픽 3급 이하, 즉 토픽 1, 2, 3급 소지자는 전공과목 수강이 불가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전공과목 수강에는 제한이 있지만 교양과목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픽 5급 취득 또는 본교 한국어센터 5급 과정 수료 전에도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규학기당 1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집중교육을 면제받은 영어 우수자도 교양교육원이 정한 영어 능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공과목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정규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만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을 별도의 제한 없이 수강하기 위해서는
교양 교육원이 정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언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면제자 중 영어 우수자의 경우 교양 교육원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공 과목을 제한 없이 수강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언어 수준에 대해서는 입학 전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자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교양교육원으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외국인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신입생과 편입생의 공통교양 수강 과목이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학년도 신입생 수강 공통교양 과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들은 공통교양 과목인 자유정의 진리와 글쓰기 과목을 외국인반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공통교양 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유정의 진리 1, 2, 글쓰기, 아카데믹 잉글리시 1, 2 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정의 진리 1 과목과 아카데믹 잉글리시 1 과목만 수강한 경우 이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카데믹 잉글리시 과목은 수강 신청 전에 신입생 영어 능력 평가고사를 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초급반 혹은 중급반을 신청합니다. 영어 능력이 고급으로 평가된 학생은 아카데믹 잉글리시 1, 2 수강을 면제합니다. 자유정의 진리 외국인반 과목은 한국어 수준별로 초급, 중급, 고급 분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로 각 학생이 수강 가능한 분반을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픽 2급 이하의 학생은 한국어 집중교육과 함께 자유정의 진리 외국인반 초급반을 함께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편입생이 수강해야 할 공통교양 과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입학한 외국인 편입생들은 공통교양 과목인 글쓰기, 심화 글쓰기 외국인반 과목과 아카데믹 잉글리시 1, 2 과목 중 하나 이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단, 영어 영문학과 소속 학생은 이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글쓰기 외국인반, 심화 글쓰기 외국인반 과목을 모두 수강하거나 아카데믹 잉글리시 1과 아카데믹 잉글리시 2 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외국인반 과목과 아카데믹 잉글리시 1 과목만 수강한 경우 이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카데믹 잉글리시 과목은 수강 신청 전에 신입생 영어 능력 평가고사를 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초급반 혹은 중급반을 신청합니다. 영어 실력이 고급으로 평가된 학생은 아카데믹 잉글리시 1, 2 과목 수강을 면제합니다. 글쓰기 외국인반은 한국어 수준별로 초급, 중급, 고급 분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로 각 학생이 수강 가능한 분반을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픽 2급 이하의 학생은 한국어 집중교육과 함께 글쓰기 외국인반 초급반을 함께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0학년도에 입학한 외국인 편입 학생들은 자유정의 진리 외국인반 1, 2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여도 됩니다. 교양교육원에서는 편입생이 수강해야 할 공통교양 과목에 대해 입학 전에 이메일로 자세하게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내를 받지 못한 학생은 수강 신청 전에 교양교육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영어시험에서 영어 수준을 고급으로 평가받아 아카데믹 잉글리시 수강을 면제받은 편입생은 글쓰기 외국인반과 심화 글쓰기 외국인반을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통교양과목 선택 유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정의 진리 외국인반 과목은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들이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유정의 진리 외국인반 과목은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분반에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초급 수준인 학생은 자유정의 진리 초급반을 신청해야 하며 자유정의 진리 중급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 등급이 없는 학생은 반드시 레벨 테스트에 참석하시어 한국어 등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정의 진리 1과 자유정의 진리 2 과목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글쓰기 및 심화 글쓰기 과목은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분반에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기에 글쓰기, 심화 글쓰기 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잠재력 발산을 위하여 구성된 공통교양 교과목입니다. 본 교과목은 수강생과 1학년 세미나 지도교수가 함께 운영하는 교과목으로 지도교수 분반제와 온라인 합동 강좌로 구성됩니다. 시간표와 강의실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간혹 지도교수의 수업 운영 방식에 따라 시간표와 장소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세미나 1, 1학년 세미나 2를 모두 이수해야 하며 1학년 세미나 지도교수의 재량으로 성적이 결정됩니다. 1학년 세미나 1, 1학년 세미나 2는 순서에 상관없이 이수하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1학년 세미나 2를 먼저 수강한 후에 2021학년도 1학기에 1학년 세미나 1을 수강해야 합니다. 신입생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되지만 재학생은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1학년 세미나 2에 자동으로 수강 신청되지만 2021학년도 1학기에는 1학년 세미나 1 과목을 소속 학과 분반에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운영사항은 포털의 학사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적 사고는 모든 학문과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을 위한 기초 역량인 정보적 사고를 배양하는 과목입니다. 정보적 사고는 매 학년도 2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본 교과목은 MOOC 형태의 교과목으로 블랙보드에 접속하여 수강합니다. 신입생은 자동 수강 신청되며 재학생은 본인이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운영사항은 포털의 학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핵심 교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분야, 세계의 문화, 역사의 탐구, 문학과 예술, 윤리와 사상, 사회의 이해, 과학과 기술, 정량적 사고 중 서로 다른 영역에서 6학점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속 학과마다 이수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각 학과별 교육과정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졸업요건 면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서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요건 중 외국어 강의 이수, 공인 외국어 인증, 공인 한자 이해 능력 인증, 공인 한국어 인증 제출을 면제받습니다. 단 해당 학과 학부에 따라서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학과 사무실을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제학부, 노어노문학과, 도거동문학과, 미디어학부,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서어서문학과, 한문학과 등의 10개 학과는 면제되지 않은 졸업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요건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학년마다 1회, 졸업 전까지 총 4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블랙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집중교육 여부 확인. 한국어 집중교육이 배정된 교육 시간에는 전공과목 혹은 교양과목 모두 수강이 불가합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기간 중에는 한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12학점에서 최대 15학점 내외로 수강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이메일로 안내된 공통교양 수강과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정의 진리, 글쓰기, 아카데믹 잉글리시 등의 과목 수강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공통교양 필수 과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세미나 2 정보적 사고 과목은 수강 신청 시 자동으로 배정되어 있으니 지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소속학과 교육과정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표는 학교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페이지, 멘토, 학과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 핵심 교양, 전공 관련 교양, 선택 교양 수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공 과목 수강. 1학년 때는 교양 과목 위주의 수강을 권장합니다. 학생 본인의 전공 과목 수강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교양교육원에서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메일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반드시 교양교육원으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추가 성적 제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어 집중교육 및 전공학점 수강 제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어학성적을 제출하려는 경우 8월 25일 화요일까지 교양교육원 공식 이메일로 공인성적증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레벨 테스트 안내하겠습니다. 메일로 한국어 레벨 테스트에 참가할 것을 안내받았거나 한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온 오프라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8월 18일, 19일에 진행이 되며 오프라인 시험은 8월 21일 금요일 10시 SK미래관 504호에서 진행됩니다. 8월 21일 오프라인 시험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은 온라인 시험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은 이름, 학과, 수험번호, 시험 날짜, 시험 가능한 시간을 적어서 이메일로 개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일 기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 시험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